로하나. 어, 뭐야? 설마 얘 지배당했나? 로하나, 계승자여. 현자. 어, 어떻게? 야, 결국 지배당했네. 야,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저 머리 잘라버렸어야 됐어. 너의 의심과 너의 두려움. 삭발식 한번 했었어야 됐어. 두발단축 한번 했었어야 됐는데. 너희 모두를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. 갈등과 고통의 무한한 순환. 그 끝이 머지않았다. 애초에 안전하게 삭발식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삭발식 한번 들어가게 돼. 죽음만을 가져올 뿐이다. 그게 구원이다.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순환의 끝. 저항해 보아야 고통은 더 커질 뿐이다. 왜 저래? 왜 저래? 나 터지는 줄 알았네. 자폭하는 줄 알았네. 이제 지나갔습니다. 아무는 떠났습니다. 너 이제 조용히 하고 이제 현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머리 자를 준비하고 있어. 여자라고 해도 예외 아니야. 다 싹싹 밀어야 돼 이거. 안 내겠어 이거. 아무에게 전하겠습니다. 전 이제 머리가 캔파치 같이 생겼네 저거. 뒤에가 다 잘라버려야 돼 저거. 그의 본심을 봤습니다. 칼라와의 연결을 끊지 않겠다면 난 그대를 정지장 안에 가둘 수밖에 없다. 뭘 가도 그냥 머리 자르면 편한데. 정지장에 가둔다면 머리 자르고 풀어주면 되겠네. 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칼라를 계승하겠습니다. 갇혀 있어야 한다면 그리하겠습니다.